드랭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네, 연자 하나 갑니다. 오, 레이너가 미리 연자를 좀 둘을 줬고요. 본진 쪽도 일꾼 또 뭉치게 만들면서 일꾼 하나, 둘, 연자 살고요. 당연히 좋은데요. 하나 더 잡고 괜찮아요 지금. 장현우는 이러면서 장현우만의 또 최저가 갑니다. 앞마다 가스도 다 파고 공업 포획기 이후에 트리플. 이 선수는 트리플이 빠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장현우의 이런 저그전은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이틀 전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거든요. 예, 굉장히 안전해요. 그리고 저그한테 심리전도 걸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김준우나 다른 토수들이 많이 하는 예언자 이후에 빠른 트리플보다는 이렇게 공 하나 찍으면서 천천히 멀티 먹고 로브 올리는 이런 플레이 좀 추천드립니다. 장현우는 지금 너무나 레이너의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불사조를 미리 하나 찍어주면서 환상불사조 옮겨줍니다. 요 정도면은 적어도 8m를 그냥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면은 나쁘지 않아요. 이제부터 이제 레이너가 어떤 식으로 조합을 갖출지가 관건이에요. 예, 조합을 바링밍에서 멈추면서 완전히 소모전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어제 람보처럼 뮤탈로 가는 쪽이 있고, 뮤탈이 아니라 그 무리군주 쪽으로 가는 쪽이 있고, 아니면은 가시지옥으로 가는 쪽도 있는데, 오, 뮤탈 컨트롤, 어이구, 이거는 장현우가 조금 방심했죠. 어제는 불사조 두 개로 람보의 뮤탈을 진짜 잘 잡아냈는데, 오늘은 너무 어택당으로 싸우던 나머지 불사조 두 개가 잡혔습니다. 오, 집중감. 장현우 병력 갈무리하면 싸워야 되고요. 장현우 병력 많습니다. 맹독충 막 만들어주고 있는 레이너, 그러면서 빈집까지 노려줍니다. 어, 너무나 많은 맹독충을 보낸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이러면서도 정면을 막아낼 수 있는 여기 승부처가 됐습니다. 이만큼 보내고도 막아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레이너는. 집전관 하나 점사 태워주는 장현우 집중력 좋습니다. 근데 왼쪽 변호사는 너무 놀고 있었거든요. 소방 뺏기고 달려듭니다. 어, 강자사 쪽에 맹독충이 잘 붙었고요. 그리고 맹독충 내려가는데, 오, 근데 집정강은 불멸장 버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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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레이너 침착하게 병력 뽑으면서 막아내려고 하는데, 나 집정강 불멸장 아직 유지가 되고 있어. 딜이 계속 들어갑니다. 근데 집정강 보호막 많이 깎였고요. 막히면은 장현우 일꾼도 많이 타했거든요. 일꾼 안 찍고 있어요. 일꾼 57개밖에 없습니다. 조합 깨지면 지는 거예요 장현우. 막히는 게 과연 가능할지. 불멸장 4개 5개 여기까지 내려오고요. 집정강 잡았고요. 와, 일꾼까지 동반하면서 집중관 잡혔기 때문에 스플 데미지가 없죠. 일꾼이 맞아주면서 불멸자 점사. 일꾼 그리고 홀드 컨트롤. 근데 여기서 일꾼 많이 잡았습니다. 불멸자 두 개 살려가면서 운영하면은 장현우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끝까지 갑니까? 끝까지 장현우 끝까지 갑니까? 끝까지 끝까지. 태웠다 내렸다 태웠다 내렸다. 불멸자 두 개. 불멸자 잡혔고요. 집중관. 요거 다 살려야 돼요. 요거 다 살려야 됩니다. 장현우. 어, 분간기 두 개라서 살리긴 살렸어요. 그렇다 보니 일단 무리군주를 준비하는 레이너. 불멸자 집전관은 대공이 거의 없는 거랑 다름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간 벌면서 무리군주를 가려고 해요. 하지만 광전사, 근데 거대전투 못 봤어요. 아드랄린 분비설 업그레이드된 저글링이기 때문에 광전사 이거 다 죽고요. 밖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정면 장현우는 지금 타이밍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광전사를 잘 집어 넣었기 때문에 한번 멀티 파괴하러 가보는데요. 멀티 파괴하고 이병락 살리면서 뒤로 빠지면 좋고요. 이 움직임 결과적으로 좋았습니다. 장현우 대 레이너 지금 굉장히 좋은 플레이 나오고 있어요. 어, 인구수 많구요 장현우. 담즙 쓰면서 오지마 오지마. 맹독 더 만들고 있는 레이너. 체력이 높은 그리고 맹독충한테 추가 데미지를 안 입는 그런 유닛들로 지금 잘 채워놓고 있거든요. 어, 나머지 유닛들이 밑에 빠졌을 때 파고드는데 일단은 광전사 뒤로 많이 빠져있습니다. 광전사, 어, 광전사, 광전사 잡으러 가야 되고요. 근데 불멸자가 밑에 있을 때, 아, 불멸자가 너무 밑에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집중관이 많이 터졌습니다. 오, 장현우 집중력. 불멸자 교살레로 양쪽을 싸먹기, 양쪽을 싸먹기, 양쪽을 싸먹기. 광전사 오고요. 레이너 맹독충 더 맞는 거 있을까요?
지금 상황은 레이너도 추가 부화장이 날아간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소모전 그렇게까지 원하는 소모전이 아닙니다. 아직 3시가 안 돌아가요. 재건이 안 돼 있습니다. 장윤 단단하게 잘하는데요. 이게 저프전이 여러 가지로 잘 풀어나갈 수 있네요. 불멸자 집정관 광전사 물량 많습니다. 여왕까지 끌고 오고요. 맹독 중 일부 굴림에서 밖에 개멸충 담즙. 담즙 피해주는 장현우 컨트롤 좋습니다. 아 근데 광전사가 살면 안 되거든요. 레이너는 장현우는 맹독충을 집정관 불멸자가 맞아줘야 됩니다. 광전사 많고요. 여왕 수를 넣으면서 버틸려고 하는 레이너. 여기 또 부하장이 있기 때문에 부하장을 때리는 저런 병력들이 딜로스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조울링도 오고요. 근데 지금 수비하는 집중력이 레이너 좋습니다. 지금 인구수 계속 이득 보고 있고요. 수혈 잘 놓고요. 하지만 근데 불멸자도 마찬가지로 살아남고 있습니다. 앞전멸 불멸자 5기 불멸자만 없으면 이 박혜기멸초한테 논문 조합인데 작년에 진짜 집중을 잘하고 있어요. 아 월드팀력은 마지막 경기답게 양선수 집중을 좋은데요. 전멸 컨트롤 뒤쪽으로 해주고요. 밖에 김혈칭 공사법이 되면은 조금 더 잘 싸울 수 있을 텐데 장현우 계속 몰아붙이고 있어요. 담즙 잘 피합니다. 양선수 저글링 살짝 뽑아주면서 앞전멸 다시 한번 앞전멸 담즙. 지금 장현우 불멸자 뒤에 두 개 놀거든요. 아 근데 장현우 컨트롤 좋습니다. 컨트롤 좋아요. 보리스는 부하장이 날아가고 부하장 점사 실패. 부하장 점사 다시 한번 점사. 부하장 날렸어요. 그럼 이병락 살려내면 좋거든요. 이병락 살려야 됩니다. 장현우 살려야 되는데 와 과연 컨트롤 싸움 끝까지 따라오고요. 어 이 병력 죽으면은 장현우 멀티 날렸어도 병력 싸움에서 대패한 거기 때문에 안되거든요. 무조건 일단 어떻게든 싸워야 됩니다. 장현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싸워야 됩니다. 레이너도 마찬가지로 싸워야 되고 양쪽으로 싸먹기 광전사 불멸자 도웁니다. 레이너 병력 도와야 되고요. 장현우도 도와야 됩니다. 불멸자 하나 계속 살아서 딜로크에 저글링 도왔어요. 하지만 광전사가 김멸충 죽여주면은 레이너도 돈 많이 없어요. 담즙 저글링 바퀴 계속 오고요. 이 게임 뭐죠 저프전 김멸충 점사하는 장현우. 근데 장현우도 지금 이제 센터 쪽 멀티에 6시 쪽 멀티에 돈이 많이 집중으로 터졌고요. 많이 없어요 여기. 레이너는 결국에 3시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멀티수가 똑같거든요. 근데 남아있는 광물의 양이 저거 쪽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 장현우도 진짜 잘하는데 레이너가 12시에서 그 아 여러분들 지금 12시 교전은요 그 박혜기멸칭 여왕 교전은 진짜 애지간하면 밀릴 수 있었어요. 그 좀 약간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보기로 슬로우로 보시면은 여왕이 맞아주면서 수혈 넣고 개멸충 뒤로 빠지면서 바퀴가 맞아주고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컨트롤이 정말 많았거든요. 아 결국 12시에서 버티면서 경기 잡습니까 레이너. 야 이거 장현우 또 명승부 끝에 또 명승부의 희생자가 되겠는데요. 정말 잘했거든요 장현우도. 레이너 뭐죠? 불멸자가 없습니다. 이런 바퀴 개멸충이 짱이에요. 집정관은 정말 약합니다. 아, GG. 장현우, 러쉬 거리 짧은 맵 고르고, 상온우회가 아니라 선 로봇광을 시설 갑니다. 뭔가 하는 것 같은데요. 할 것 같아요. 너무 안 나오면은 너무 티가 나는데 여러 가지 운영 빌드를 많이 섞어 쓰는 장현우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것만 생각해서 경기를 풀어나갈 수가 없다. 운영도 생각하고 다른 올인을 막으려고 돈을 쓸 거라서 나중에 알았을 때는 레이너가 못 막는 그런 최적화가 돼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레이너는 만약 여기서 일꾼을 안 찍잖아요. 못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꾼을 안 찍는 플레이도 맞습니다. 왜냐면 저글링 하나가 계속 이 상대방의 멀티가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멀티가 없으면 원래 일꾼을 더 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꾼을 더 찍는 거는 상대방보다 한 템포 더 빠르게 후반을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욕심이 되는 거죠. 당연히 모를 때는 바퀴 계속 찍어요. 네, 입구도 좁히고요. 장현우 갑니다. 올인 가요. 장현우의 올인. 공업은 지금 시간중폭이 더 필요해요. 돌진이 될 때 공급은 안됩니다. 저글링 미리 돌리고요. 근데 광자포 하나도 건설해놨기 때문에 이건 저글링이 뒤로 빠져서
싸먹어야 될 것 같고요. 관문 숫자 봤죠? 재련소랑 여기 다 봤습니다. 레이는 너무 알맞게 째놨거든요. 이건 정말 역장에 엄청 가두리 양식으로 당하는 게 아니면 저그가 무조건 막는 구도긴 합니다. 염두에 다 뒀어요, 레이너가. 이런 러쉬도 염두에 뒀습니다. 여왕 에너지 많아요. 수혈 보세요. 여왕이 대신 맞아주고요. 역장 수혈 담즙 쓰고요. 역장 깨고요. 네, 여왕 빨리 자르긴 했습니다. 물량으로 몰아붙인 장현우. 일단 여왕 많이 잘랐거든요. 오, 장현우 힘 불멸자 4개 힘 퍼트리고요.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공일업대에 있는 광조사 저울링 막 써도 광조사 놓았고요. 억장 다시 한번 힘으로 밉니까? 공일업 불멸자 광조사 불멸자 아직도 내기. 자, 파고들면서 파속이 잡고요. 저울링 파고듭니다. 내렸다 태웠다 광조사 소환 뚫나요? 설마 뚫나요? 불멸자 내기 불멸자 내기 오 불멸자 내기 뚫나요 이거. 와 이거 레이너 진짜 와 이걸 뚫습니다. 장현우 불멸자 4기 이제 못 잡죠. 이제 3기가 됐는데 아 이제 여왕도 없고 펌핑도 안 돼 있고 야 이건 이제 잘했던 것 같은데 장현우의 힘이 이 맵을 고르고 이 러쉬거리 짧은 맵을 고르고 했던 그 판단이 먹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최적화 좋았고요. 장현우 이번 경기 거의 다 왔는데요. 레이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데 인구수가 똑같아요. 박힌데 인구수가 똑같습니다. 허리 돌려주는 레이너 막아보려고 하는데 물량 너무 많고요. 역장 다시 한번 들어가고요. 수호방패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컨트롤하고 있는 레이너 하지만 인구수 밀리고 물량도 밀리고 불멸자 3기가 죽질 않습니다. 불멸자 3기가 계속 질더라고요. 지지. 근데 지금 공호의 유산에서는 확실히 괴멸충이란 존재 때문에 역장을 활용한 그런 불멸자 우리는 정말 진짜 간혹 가다가 아까 장현우가 했듯이 정말 딱 한 번 쓸 수 있는 그런 플레이라서 장현우도 연속적으로 못 씁니다. 일단 사도 이후에 로봇광 지원소 레이너라면은 일반적인 사도 플레이 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도 걸리기도 했기 때문에 일꾼을 갉아먹어주는 레이너를 좀 가난하게 만들어주는 플레이 이후에 바로 분열기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장현우. 레이너는 어제 박수우가 아스트레아 상대로 보여줬던 저글링 맹독충 체제로 수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정석 체제로 가고 있죠. 맹독충은 소모가 되고 와 이것도 저글링 계속 컨트롤하면서 사도 소환을 더 하는지 안 하는지 좀 보는 플레이 좋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바퀴는 사도 상대로 이제 압도적인 상승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유닛이 계속 없어지는 그 맹독충보다는 바퀴로 수비를 하면서 일꾼 찍습니다. 오 일꾼 괜찮네요 지금 찍는 타이밍. 저글링 두드려보기 탐사가 나오는 거 봤고요. 오 사도가 재빠르게 와서 오히려 저글링 두 개가 잡혔습니다. 다시 한번 멀티 체크하는 레이너의 저글링 또 잡아주는 사도 부비부비 했지만 실패. 분야기 찍어줍니다. 멀티 늘리고 있는 장현우. 레이너도 이제 올인성 러쉬가 아닌 것 같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분간기도 따로 돌리고 사도도 수비하러 왔고 그럼 일꾼을 당연히 찍어야겠죠. 일단 보통 연결체를 파악을 한다. 저거가 일꾼 60까지 눈 감고 찍고 그 다음에 병력을 찍으면 됩니다. 연결체를 올렸다는 말은 아무리 최적화한 올인이라고 하더라도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잘 안하고 해봤자 막아낼 수 있거든요. 곧 있으면 분간기 이동속도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는 상황. 레이는 계속 저글링으로 끊임없이 정찰을 합니다. 너무 사도를 아무것도 안했기 때문에 좀 정찰을 시도를 해본건데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고요. 이제 분간기 이동속도가 된거를 이제 저글링이나 점막이나 대군주가 볼거란 말이죠. 그럼 확실하게 분열기가 닿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거신드랍은 잘 안해요. 분간기 이동속도 업그레이드 있으면은 무조건 저그전에서는 투 분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막 제거하러 나오는 사도들 여왕 하나 정도
너왕 하나는 내줘도 돼요. 거울 인집. 오, 난입 당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자, 일꾼 잡고요. 파도는 이거는 좀 취소해야겠죠. 레이너 벨 잘 불리고요. 파도도 끊어 먹어주고, 여기서 일꾼도 잡고, 저글링 움직임 좋습니다. 레이너의 그 대표 유닛은 저글링이거든요. 역시나 지금도 저글링으로 또다시 한 번. 오, 일꾼 대기. 이번 분열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글 입장에서도, 아, 기분 나쁠지언정.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닙니다. 항상 보면은 유닛이 살아가는 견제는 일꾼 한 6기 정도부터 좀 짜증나요. 그때부터 좀 유의미합니다. 레이너 다시 한번 맹독 충체제 준비하고요. 바퀴 공격력 업그레이드 눌러주고 있습니다. 정면 아빠 아보는데요. 점막을 보고 있어요. 저글링은 빈집 돌고 여왕과 바퀴 상기하는 레이너 여왕 수혈하고요. 저글링 오 레이너 너무 대처 좋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장현우도 병력을 허투루 내주고 있지 않거든요. 수비 좋아요. 맹독총 원심거리 눌러주면서 추가 진화장보다는 일단 일꾼을 많이 불리는데 일꾼 너무 많이 불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시군주 정찰은 했었나요? 일꾼 이제 87기예요. 장현우는 삼거신 정도 때 한번 공격을 와볼 것 같은데. 오 대박. 다시 한번. 오 이거 장현우 분위기 좋습니다. 레이너가 배는 많이 불렸는데 배 불린 거 다 장현우한테 이득으로 내어주었어요. 거신 또 찍고요. 4거신까지. 근데 약간 애매한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장현우의 주력 병력들이 점사 다 사도예요. 사도가 절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구수가 156인데 생각보다 허수들이 많거든요. 맹독충이 못 들어오게 역장을 잘 쳐야 되고 레이너는 반대예요. 역장한테만 안 당하면 오오오 거신 하나 아 이거 고 야 이거 움직이면 뭐죠? 여기서 득점을 두 번이나 해버려. 600원, 400원짜리로 이렇게. 근데 여기서! 개발축! 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거진 또 점사? 아, 근데 거진 또 잡았어요. 근데 바퀴 개멸충은요, 그냥 굴러다니는 애벌레를 아무나 뽑을 수 있고, 로봇공항 시설 유닛은 한동밖에 없기 때문에, 저 다시 모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원래 4거신이어야 되는데, 지금 3거신도 아니야. 1거신이거든요. 이것도 태워야 되고요. 병력 조합이 너무 똥이 됐거든요. 장현우 진짜 잘 싸우는 거 아니면 이거 힘듭니다. 안 들어가고 그냥 200대 200 다시 모아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분열기 두 개랑 거신 하나 빼면은 없거든요 유닛이. 가나요 암즈 정면 악으로 아마다 어떻게 됐죠? 아마다! 어이요! 이건 8기. 아, 이거 사도가 200조합이 이렇게 많은 거는. 글쎄요. 거신이 만약 안 잡혔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오, 이번 대박. 정현우 박한솔 못지않게 분열기 잘 써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신을 모아주고 있는 장현우. 네, 셋이 돌리고요. 수비를 하는 토스라면은 지금 조합이 좀 안 좋아도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나머지 인구수를 고급병력으로 쌓아주면 한타 전투 대승 노려줄 수 있습니다. 분위기 다시 하나. 레이너들 집중력 좋아요. 오 맹독충 아우 파수기 많이 잡혔는데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괜찮나요? 작은 너무 갈무리 안 돼 있는데
오! 분열기, 분열기! 상계, 레이너! 맹독자 덮치기! 어, 근데 지금 장현우 상계! 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장현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 게 좋아요. 그냥 막 싸웠던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쫙 펼쳐서 싸워가지고, 생각보다 이득 많이 봤습니다. 지금 레이너에게 기회를 안 줘야 돼요. 지금 삼거신. 분열기는 한 2기 정도 되나요? 1기? 오히려 양쪽으로 들어가는 구도가 이제 각개급화가 아니라 오히려 펼쳐져서 싸웠기 때문에 더 좋았던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업그레이드는 지금 저거가 미세하게 더 좋긴 한데 지금 한타의 힘은 장현우 쪽에 집중력이 좋습니다. 오, 분열기, 분열기 하나. 분열기 하나 정도로 변수를 낼 수 있을까요? 자, 장현우 갑니다. 분열기 하나 미리 쐈고요. 일단 여왕 때렸고요. 맹독총 파고듭니다. 맹독총! 거기나 맹독총! 상계 잘했어요. 상계 잘했어요. 공일업밖에 안 돼 있었다라는 걸 옵저버가 말해주고 있고요. 맹독총 다시 한 번! 장현우 상계 나쁘지 않은데요. 근데 거신이 생각보다 딜이 안 들어갑니다. 아, 거신 긁는 거에 생각보다 딜이 안 들어가서 프로토스 인구수가 더 빨리 줄어들고 있어요. 저글링도 무장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글링을 극소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삼고신이 그렇죠. 지금 장현우 빠집니다. 이거 맞는 판단이 계속 들어갔으면 졌어요. 와, 이거 난리 날 뻔했습니다. 저글링 무장갑 아니에요? 나 무장갑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 9시 부화장이 한 칸 좀 멀리 지어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솔직히 좀 사소하고요. 레이너가 버텨내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했습니다. 아, 왜냐면 군락을 올리고 부하장도 펼치면서 막았고 장현우는 후반 준비를 안 했어요. 공사업도 안 찍고 지금 테크 건물도 지금 옵저버가 말해주고 있죠. 옵저버가 깸잘자리야. 이 옵저버는 내가 1군 옵저버거든요. 월드팀 리그에 옵저버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옵저버는 잘 치는 옵저버야. 게임 이해도가 높은 옵저버야. 집정관도 못 섞어줘서 아까 그 장현우가 레이너 상대로 힘싸움을 잘해줬던 그런 맹독충은 몸으로 버티는 그런 플레이도 안 돼요 지금. 거기다 벌써 시간이 14분대가 되어가지고 앞마당 자원 뭐 센터 쪽 세 번째 기지 쪽 자원 그리고 본진 자원 거의 다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뭐 추가 인프라 시설 건설하는 게 너무나 힘들거든요. 근데 광전사 2기 때문에 일꾼이 이만큼 빠졌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뭐 틀린 말씀 안 하셨네요. 전멸로 최대한 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멀티를 가보려고 하는 장현우. 이 광전사 하나도 놓치지 않은 레이너. 자, 불멸자 하나의 힘으로 전투 한번 해봅니다. 불멸자 하나, 불멸자 하나, 불멸자 하나 딜이 계속 놓고요. 하지만 저걸린 뒤쪽으로 친구 불러온 건 반칙이죠. 레이너 저글링이 왔다 보니까 바로 불멸자가 저글링 때리면서 손해보고요. 아, 12시 못 먹나요. 탈모사 에너지 다 차고 있거든요. 집정관 하나 그리고 사이니 폭풍 준비하고 있는 장현우. 레이너 상대로 경기를 잘 풀어나갔는데 레이너가 끝끝내 오. 레이너가 잘 파고든 건 맞아요. 근데 그 3시 쪽에 거신이 그 타이밍에 안 지나가고 있었으면, 이미 지나갔거나 아예 본대 병력과 같이 있었으면은 과연 이런 상황이 나왔을까? 나는 깨말못의 생각. 아, 이라샤이 맛에 체류 다 떨어졌는데 손님들이 막 들어옵니다. 장사 그만하고 싶은데 팔면 팔수록 손해인데 지금부터. 로봇 날아갔구요. 재련소 날아가나요.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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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우와. 진짜 난리 날 뻔했다. 아드레날린 완료됐어요. 아드레날린 됐으면은 터졌을 텐데 그렇죠.
나 장현우의 한바 살모사만 어떻게 버틴다면? 살모사만 그럼 폭풍으로 폭풍과 거신으로 맹독충 제거? 살모사 살모사 어 한류 살로 어 폭풍 대박! 오오오오오 폭풍 대박 이러니까 싸웁니다 폭풍 대박 들어갔거든요? 오오오 어 레이너 실수 막 싸운데 막 싸운데 이거 이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폭풍 대박 났어요 잠깐만요 살모사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해 감 암흑기사 암흑기사 일단 왼쪽에 병력부터 먼저 싸워주는 레이너는 판단 좋습니다 그나마 이 와중에 판단 좋아요 일꾼 빠지고요 오 장현우의 한방 장현우의 한방 살모사 아무것도 못하고 폭풍은 대박내고 살모사 이제 에너지 채우고 있고 일꾼 많이 잡혔고요 장현우의 한방 셉니다 셉니다 설마 이거 납치로 땡겨오기 붕악기 땡겨와서 일단 소환 못하게 한거 너무 좋고요 하지만 살모사 다 잡혔어요 막아내나요 바퀴 양쪽으로 괴멸충 막아냅니까 거신 태웠다 내렸다 소환 들어가네 소환 추적자 소환 와 알타싸움 대박으로 장현우가 승리를 거둡니다 야 이론상 나올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 레이더한테 나왔고 최고의 상황이 토스한테 나왔습니다 장현우한테 맹독충이 너무 일률로 들어갔어요 레이너가 잘하는 상계 놓고 덮치기가 안 나왔고요 그 와중에 살모사는 장현우과 한류로 저격을 잘했고요 아 이거 너무 아쉬운 레이너 반면에 장현우는 지금 침착한 거 보세요 끝까지 전멸로 이득 보려고 합니다 아직 확실하게 이긴 거 아니다 나도 돈 없기 때문에 끝까지 컨트롤해서 이득 거두겠다 잠들 피해주고요 이득 계속 거둡니다 장현우 집중하고 있어요 레이너 지금 일꾼도 적어가지고 프로토스보다 더 많은 병력을 뽑아줄 수도 없어요 후속을 오 안마당 대군주 냠냠 쩝쩝 아 바장 거신 두기 살아있고요 역장 일단 담즙으로 어떻게 버텨보고 있는 레이너 하지만 물량 차이 계속 나죠 전멸로 아 여기까지 이제는 정말 끝이에요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안됩니다 레이너 그래서 표정 안 좋죠 자 마지막 공격 들어갑니다 GG 자 공업포획기 하나 뽑아주면서 멀티 늘렸고 로봇을 올려주면 추가 공업포획기 레이너는 저글링 공업부터 먼저 누르는 운영을 합니다 우주군문 상대로 빠르게 돌진이나 뭐 공업 공면파이프나 뭐 점초우린 같은게 아니면은 저글링 공업이 무조건 좋아요 오 설마 설마 살려냈고요 장현우는 역시나 또 안정적인 체제 오 여기서 사도 일꾼 두기 좀 뭉치게 만들고요 이건 좋아요 여기에서 좀 만회를 하는 모습이에요 사도만 살리면은 만회를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일꾼 일꾾 잡기 5개까지는 최소 잡고 6개까지 잡을 수 있나요? 6개에다 지금 2번 뭉치게 해서 레이너 표정 안 좋죠 고개가 많이 기울었었습니다 아 또 잡혔고요 여기서 손해를 많이 보네요 한 10개 정도 잡힌 느낌이에요 일꾼 뭉치기까지 포함하면은 잘 먹고 있다가 크게 한번 손해를 본 레이너 자 이번에도 불멸자 집정관 체제로 가고요 천천히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는 장현우 팀 MV의 에이스로 나와서 지금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이너 이름은 히드라 히링링 가네요 히링링 히링링의 파워는 센데 폭풍이 갇혀질 때 다 물몸이거든요 저글링 맹독충 히드라가 다 체력이 없다 보니까 폭풍이 갇혀지는 순간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링링이 정석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채택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바퀴를 뽑아주고요 저글링 공업을 계속 눌러줍니다
아니면 그냥 바링링으로 버티면서 가시 쪽을 가기 위한 히드라 리스크 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정면 쪽 공업 포획기가 집정을 오는 거 봤습니다. 일단 바퀴 더 찍어주고요. 감은 구덩이 올리고 있는 레이너. 장현우의 찌르기. 좁은 길목에서 미리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장현우도 안 들어가는 판단 좋습니다. 들어갔으면은 저거가 쉽게 맞고 저거 분위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일단 저글링 5기 공일업이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좁은 길목에서 소환 잘했어요. 그러면서 와 데이드 하필 대군주 4기가 거기 다 있었어요. 장현우가 더 큰 이득을 계속 거두는데요. 일단 산란모 점사. 산란못은 사소하긴 해요. 왜냐면 뭐 장현우가 당장 공격 올 건 아니기 때문에 산란못은 괜찮아요. 하지만 대군주 다섯 기는 좀 크고요. 어 아니 아니 남았어요. 이것도 막히고 잠깐만. 이거 안 막히나요? 바퀴 어디 갔죠? 소환 다시 하고요. 아, 당연히 막히는데 여왕 많이 잘립니다. 여왕 너무 많이 잘렸고 여왕 다 잘렸어요. 위에도 여왕 잘리죠? 또 위로 올라가기. 이제 앞마당 일꾼 더 안 잡힙니다. 프로토스 여왕 계속 잘리고 있어요. 또 잘릴 것 같은데요. 여왕 잘리면 공포획기 계속 활약을 합니다. 포초 옮겨주는데 바퀴 오고 있고요. 바퀴는 공포획기를 못 때리거든요. 그리고 3시 쪽에 사도 2기. 와 장현우 미리 지어놨던 히드라리스크 굴로 히드라를 뽑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쪽 포촉 점사 집중한 내리기 사방팔방으로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장현우도 이만큼 지금 돈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오 부하정 점사. 야 근데 공포기 공포기 아 사업이 안 돼 있어가지고 못 잡았고요. 근데 문제는 프로토스도 손해를 좀 봤기 때문에 일꾼 60기고요 지금 오는 러쉬를 연결체 그러니까 추가 연결체를 지키면서 막을 수가 있을지 분열기 2개 약간 애매합니다. 이게 대군주 끊겨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한 쿨만 딱 버티면은 이거 버티면서 멀티도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피했고요. 개시 썼기 때문에 야 이렇게 되면 장현우가 더 좋아 보이는데요. 지금 레이너 추가 멀티 개 안 짓고 있어요. 멀티 숫자 프로토스 더 많습니다. 조합은 받으라. MV 최종 결승까지 가나요? 네, 가시지요. 가고 있는 레이너. 하루에 레이너 상대로 3대1의 승리를 거두면서 팀을 최종 결승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장현우 더 굳히는 플레이 공격까지 않고 우주모함을 모아주는 플레이 갑니다. 한방 조합을 더 강하게 해서 경기를 잡아내겠다는 거죠. 잠깐의 소환 상태 가시 촉수 포도 촉수 올리고 있고요. 정면 쪽에 점막 제거하면서 광자사 두기 집어 넣어주는 플레이 장현우 일꾼 점사했습니다. 장현우의 저그전이 이렇게 안정감이 있었었나요? 기가 막힌데요. 추가 우주관문도 건설하고요. 그리고 장현우의 이런 체제는요 본인만의 그 빌드 오더라고 해야 되나? 본인만의 전략? 남들이 다 하는 예언자 트리플 공룡 8포 타도를 잘 안씁니다. 일단 분광기는 잡았네요. 레이너 공업 포획기 트리플 그 다음에 더 안전하게 그냥 집정관 불멸자 분열기 약간 단단하게 하거든요. 단단하게 하면서도 프로토스와 경기를 잡아낼 수 있다 뭐 요런 모습을 지금 장현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시지옥 키드라 우주모함 파악을 할 수가 있는 레인의 감시군주 우주모함 봤습니다.
그러면 히드라 가시지옥은 진짜 쿨타임이 지금이에요. 지금이 제일 세요. 지금 말고 답 없습니다. 분열기 땡겨와야 돼요. 활류 써야 되는 장현우. 활류 써야 되는 장현우. 활류 들어갔어요. 하나 분열기 뒤늦게 땡겨왔고요. 다시 한번 분열기. 분열기가 활약을 다 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분열기. 3호사가 너무 잘 못 때렸어요. 하지만 이제 분열기 쿨이 없기 때문에 빠져보고 있는 레이너 물량 받으라. 물량 우주맘 뒤에서 등장. 우주맘 더 쌓이면 히드라를 못 잡거든요. 또 여기까지. 만약에 장현우의 활류가 살모사한테 안 들어갔거나 아니면 살모사가 먼저 분열기 땡겨왔으면 이거 밀렸어요. 레이너가 전 세트에서도 살모사를 제대로 못 써서 경기 지지 않았습니까? 레이너의 고질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잘하는 선수거든요. 근데 그 후반부에 마법 유닛의 활용이 그나마 단점이에요. 그나마 단점. 경기 질 때 보면은 그 후반부에 마법 유닛을 본인의 기본기에 비해서 못 써가지고 지는 경기가 많거든요. 방금 전 세트에서도 살모사, 지금 세트에서도 살모사가 분열기 잡았으면은 끝나는 거였는데 못 잡아서 경기 더 이어. 여기서 한 번 더 우주모함 못 쌓이게 하면 히드라로 계속 어떻게 쌓아볼 수 있거든요. 못 쌓이기만 한다면은 분열기 땡겨오고요. 장현우도 지금 집중관. 납치 잘 쓰고 있습니다. 장현우 활류 싸움 해야 돼요. 둥지타 업그레이드 눌러주는데 그 전에 장현우의 병력이 200이 될 거거든요. 병력 1번은 돌려놨습니다. 우주맘 더 쌓이고요. 우주맘 5기 추가 멀티 견제 계속합니다. 레이너. 근데 레이너도 뭐 추가 멀티가 있냐고 아니거든요. 전혀. 이제 4시 쪽 늘리고 있습니다. 포촉 가시적으로 버티면서 타락기를 뽑겠다라는 건데 이런 반땅썸 저는 장현우 쪽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레이너가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다른 종족들한테 역전당하는 걸 워낙 많이 봐가지고 장현우 쪽이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데 과연 레이너 오늘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우주맘 7기. 장현우는 어제 람보와의 대결에서도 이런 200 싸움으로 경기를 가져갔단 말이죠. 여기서 바퀴 이렇게 소모하는 건 너무 좋아요. 시간도 끌고. 근데 장현우는 그냥 가겠다. 이거는 레이너가 원한 그림은 아니거든요. 이거 수비하러 와주고 바퀴가 자연스럽게 잡히면서 타락기 더 찍고 이거거든요. 분열기. 이거 판단 너무 좋습니다. 장현우 난리 났는데 끌어 뒤늦게 지금 뭐 잡을 수 있나요? 타락기? 그럼 밑에 병력 뭘로 잡죠? 장현우 판단 너무 좋은데요. 가시죽 다 끊긴 거 아닌가요? 집중만 두기. 저 어떻게 바퀴 끌고 와야 되고요. 밑에 아직 분열기도 남아있거든요. 장현우의 한타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강전사. 와, 장현우 타이밍 너무 좋은데요. 히드라 바퀴를 많이 뽑았던 적이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주는 거보다는 공격을 가는 게 맞다. 이거 한타 더 세요. 토스가 더 셉니다. 분열기 피해주고요. 일단 분열기 좀 빨리 쓴 감이 있어요. 분열기 더 오거든요. 분열기 또 빨리 썼어요. 분열기 하나 더 있... 이거 손 안 돼요. 일단 타락기 바로 가는데요. 이거 무조건 싸워야 돼. 어쩔 수 없어요. 타락기 뭐하죠? 타락기 달려 들어야 되고요. 장현우 한타 이깁니까? 한타 이깁니까? 야, 집중건으로 타락기 점사 공포엽기. 장현우가 팀 MV를 올려 보냅니다.